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우락에서 허파뇨 교수님 강의를 듣고 2020년 3회차 가스기사 필기 실기를 합격하게 된 수강생입니다. 저는 현재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고 저장하고 대조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직무에 있어서 좀더 전문성을 갖추고 싶게 되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고, 취득한 자격증은 직무에 필요한 곳에 선임하여 자격증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제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일하고 있는 직무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싶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응시한 시험에 있어서 인상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비전공자이다 보니까 필기 1과목 유체역학 부분에서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도 해주시고, 실제로 뭐 기출 문제라든지 적용도 많이 해주시고,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을 이제 짚어주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의 수강 및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꾸준하게 공부해 나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정해진 기간 동안 하루하루씩 이제 꾸준히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시험도 1년에 3번밖에 없고, 떨어지게 되면은 또 많은 기간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 기간 또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험 날까지 꾸준하게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필기 기출 문제나 실기 기출 문제들을 휴대폰으로 다 사진을 찍어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좀 어려운 부분들도 그냥 한 번씩이라도 훑고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 한번 봤던 것들이니까 익숙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고, 시간도 많이 조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 방법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강의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은, 교수님께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막 별표 3개짜리라고 얘기하시면서 설명해 주시고 암기하기 편리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중배관을 설치해야 되는 뭐 물질 이런 것들은 포항시 염산면 염암리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포스겐 황화수소 시아나소소 기타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암기하는데 되게 편했고 머리도 꽂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필기와 실기까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도 되고 암기도 편리하게 많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기 실기를 각각 한 달가량 준비를 했었는데, 물론 공부하는 시간이나 기간이 좀 넉넉하게 있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는 제가 딱 집중해서 할수 있는 목표 기간을 설정해 놓고 그 기간 동안 이제 꾸준하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까지 할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맞이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모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치겠지만, 처음 목표로 했던 자격증 취득이라는 그 목표를 잊지 말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응원합니다. 화이팅!